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도 저희 레코딩 타임스 안에 인기 코너. 네. 우리 마음대로 장안에 맞아 인기 코너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세션 타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저희가 메이플 지판에 싱싱싱 픽업 구성을 갖고 있는 기타로 어떤 장르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한 시티팝의 펑키한 리듬 연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출전 선수 3번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 뮤직맨 기타입니다. 지금 다른 기타들도 전부 다 엘더바디의 메이플 지판인 거는 같은데, 얘는 그 중에 조금 독특한 스펙이 있죠.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구웠어요. 그렇죠. 같이 굽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는 로스티드, 어디는 베이크드,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또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메이플이지만 그 안정화된 사운드, 좀 깊이감이 있는 그죠. 사운드를 좀 지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앞에 했던 기타들과 약간의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SO7과 1957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게 딱 들어맞는 부분도 있었고 의외의 부분들도 그렇죠. 좀 있었잖아요. 네, 오늘도 이런 베이크드 로스티드 메이플의 사운드를 이 커틀러스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곡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같이 반주로 사용을 했었던 시티팝 곡이고요. 네.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준비운동 겸 반주만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왠지 일본 미소녀가 나와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사운드 트랙이죠. 네, 이거는 저희 슈퍼 사운드 팀 작곡가가 작곡을 한 저희 라이브러리 중에 한 곡이고요. 네. 원래는 기타가 원곡에는 없었으나 네. 오늘 이 싱글 노트의 반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저희 원래 시작을 했었던 일단 백킹 사운드부터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벌써부터 뭐가 좀 다르네요. 네, 벌써 달라요. 네. 잠깐 들은 거지만서도 드라이브 소리가 굉장히
싱글 치고 되게 힘 있게 나는 듯한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지금까지 뭐. 했었던 세대 중에서는 가장 두터운 사운드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또 컨트롤 S 누르듯이 튜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레코딩 하시는 동안에 중간중간 튜닝하는 버릇 아주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플레이를 했는데 다 끝나고 튜닝 체크해 보니까 튜닝이 나가 있었다. 피눈물 납니다. 오, 이것도 이미 지금 뭔가 다르죠. 봐라. 네, 지금까지와 네. 양상이 좀 다른 톤으로 확 달라졌죠. 야, 이게 베이크드 이 로스티드의 또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뮤직맨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바로 리듬 가보겠습니다. 네. 4단이에요. 네. 좋은 좋습니다. 네. 이 친구 생각보다 지금 이 스쿼드로 평가받았던 거에 비해서 훨씬 지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뮤트 기타 싱글 노트로 5단으로 달려볼게요.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오호. 굳이 하는 미들. 굳이 하는 미들. 아, 그거 하기 전에 아르페지오가 먼저. 아, 아르페지오를 안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순서를 좀 다르겠네요. 아까와 똑같은 순서로. 어허. 좋아요. 자, 아르페지오는 저희가 지금 2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호호, 얘 보소. 좋습니다. 얘 봐라. 얘 봐라. 진짜로 딱 이런 느낌이네요. 네. 역시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 자, 인트로. 네. 호호, 호호. 요놈 보소. 이 친구 라인 한번 가볼게요. 멋있습니다. 어, 예? 예?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하드코어스야. 다코스. 어? 깜짝 놀랐네. 네. 자, 그럼 바로 정리 좀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현 PD님 또 와가르 와가르 해주시겠죠? 와가르 미디 오르세요. 네. 갑니다. 아니 뭐 이게 아예 그가 그런 건 아닌데 뮤직맨이 뭔가 가장 일본스러운데 아니 뮤직맨이 일본 악기가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장르적으로 제일 찰떡같이 붙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요런 음악 한다 했을 때 얘를 들고 가면 이걸 작곡한 사람이 가장 좋아했겠다 그러니까 네. 잘 곡에 제일 기타를 잘 맞춰 갖고 왔다 생각하겠네요 사실 프로듀서가 갔는데 이게 뭐 스트라토캐스처 무슨 커스텀샵인지 팬던지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또 비교해서 들어보겠지만 오늘 했던 장르와 어울림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 그냥 따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타만요 아 이게 재밌네요. 이게 뭐냐면은 뭐 다음 시간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기타만 따로 들었을 때는 약간 아쉽나 했는데 음악에 묻혀보면 찰떡인 게 있고, 그렇죠. 기타만 들어보면 멋있는데 음악이 들었을 때 왜 안 묻지? 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게 약간 전자가 아닌가. 기타만 들으면 약간 뭔가 좀 아쉽나 하는데. 음악에 묻혔을 때 굉장히 발군의 힘을 발휘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은총 씨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기타를 어쨌든 레코딩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는 다른 기본 편곡에다가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편곡이 완성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양념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방금 따로 들었을 때는 그냥 좋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사실 반주에다 묻혀서 같이 치고 있을 때 야 되게 좋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기타 톤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무조건 그 곡이 다 갖다 잘 묻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묻혀서도 연속으로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저번에 했던 것처럼 기타를 따로 저희가 순서를 무작위로 해서 여러분들께 퀴즈처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외로 다크호스였던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솔직했나? 아, 너무 기대를 안 했어 사실. 너무 했다. 아, 야 이게 사실은 저는 이번 거가 어떻게 보면 4시대를 기대했죠. 나는 사실 그런 거였죠. 이번 리뷰를 하면서 4시가 진짜로 4회 가지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것만 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뮤직맨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랑 우리 리뷰어도 지금 여기 들어와 갖고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것들을 자꾸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콘텐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모두가 즐거운 콘텐츠. 자, 오늘 세탐 3번까지 출전 선수 3번까지 다 시연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비교 모니터와 그리고 최종 정리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해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틀러스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였고요. 마지막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또 재미있는 이 싱글 코일 기타와 메이플 지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 컨텐츠로 모든 사운드 비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